나만의 음악, 나만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빼고 남몰래 즐겨주세요. 프라이빗 뮤직. 권은미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류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은비라서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애칭이 까비입니다. 까비. 네, 까비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까비 여러분,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 또 자주 만나요. 와,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였죠? 그래도 좀 최근에 저 네. 여기 라디오 하러 왔을 때 언니가 지나가면서 인사만 했어요. 회사에서는 진짜 자주 봤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언니는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할 때였고 저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서 맞아. 몰래 연습실에서 막 얘기하고 맞아. 고민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데뷔하고 저도 핸드폰이 생겼을 때는 그렇죠. 또 멀어져가지고 멀어져서 맞아 그랬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러블리즈 선배님들을 제일 많이 본 게. 선배님들 이상해. 제일 아이지. 많이 봤던 순간이죠. 그죠. 네. 와, 근데 제가 이렇게 또 DJ를 하고 있는데 DJ 네.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가요? 아니, 저 약간 언니 아주 토끼 같아 갖고 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예쁘고 귀여운 이런 매력이 두 가지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정 씨는 언제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우, 진짜요. 제가 부끄럼증인 거 알고 언니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수정 씨, 그냥 네.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혼자서 음악도 열심히 만들고 네. 내고 계속 만들고 내고 쉬지 않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엔 또 다 같이 러블리즈 다 같이 연습도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식 잘 듣고 있어요. 울림에 와서 또 연습을 하고 계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연습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려요. 네. 곡 제목은 오렌지 주스고요. 약간 여름에 듣기 좋은 그런 노래고 네. 해외 LA 가수인 네. 자일로가 써준 곡인데 네. 작년에 예인이한테 들려줬을 때 네. 예인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예인이가 피처링을 해줬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그 주스 사진도 맞아요. 봤고 그리고 예인 씨랑 같이 막 쇼츠도 찍고 같이 뭔가 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너무 맞습니다. 귀엽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팬분들도 그렇고 러블리너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게 좀 약간 깜짝 디지털 싱글이어서 네. 사진도 예정이 없었고 네.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 네. 아까운 거예요. 예인이랑 제가 음원을 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짜가지고 찍었습니다. 또 사진도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요즘 느낌이었어요. 요즘 감성. 요즘 감성. 네. 그 뒤에 딱 이게 주스 꽂은 느낌이 요즘 감성이었어요. 괜찮았나요? 네. 마음에 다행이네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올해 러블리즈 데뷔 10주년이죠. 곧 네. 완전체 무대도 만나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저희가 13일 축제에 좀 라인업에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네. 10주년을 좀 이렇게 계기로 무대를 오랜만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설마 그 띵곡 아치잖아요? 아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종소리는요? 종소리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거는요? 커진 말겠다 이거는요? 이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안녕은요? 안녕 있을까? 관람차는요? 언니 짱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띵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와우는요? 잊고 있었어. 와우가 있을까? 있을까 없겠네요. 없을까?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13일에. 네. 만감부입니다. 또 오랜만에 모여서 연습해보니까 어떤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다들 네. 이제 똑같겠지만 뭐 친구들을 오래 안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잖아요. 연습하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장난치는 거 똑같고 네. 힘들어하는 거 똑같고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쉬고 싶어 해서 네. 약간 농땡이 치는 거 네. 똑같고 달라진 게 많이 없구나. 없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네,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았겠다. 부럽다. 맛있는 음식도 조금 먹으면서 연습했나요? 네. 일단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네. 달라진 게 하나 있다. 네. 다들 좀 안 먹어요. 옛날에는 멋있어요. 연습할 때 막 과자랑 네. 젤리랑 이런 거 막 사서 먹었는데 지금 물밖에 안 먹어.
이제 체중 조절을 이제 아니요 이제 다들 그 그만큼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이제 식욕이 미련이 없는 건가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합니다. 차나영님께서 러블리즈 무대 너무 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곧 만나뵐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꼭 띵곡대 많이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라이빗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즐겨 듣는 프라이빗 송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듣는지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프라이빗 송 만나볼게요. 리수정 피처링 정예인의 오렌지 주스 듣고 돌아올게요. 네, 리수정 피처링 정예인의 오렌지 주스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주스 마시고 싶어요. 오렌지 주스 사주세요. 오렌지 주스,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어요. 아쉽게 오렌지가 안 들어있지만. 아, 그러네요. 아,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오렌지 탁 시켜놨을 텐데. 요즘 오렌지 철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아니죠. 네. 아직.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프라이빗 송 만나볼까요?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6365님이 보내주신 프라이빗송입니다. 태연의 1111이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보는데 놀랍도록 11시 23분일 때가 많아요. 예전 남친 번호도 1123이었는데 뭔가 신기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수정씨 하면서 수정씨 생일일 때. 맞아요. 그걸 딱 봤을 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언니? 생각보다 그쵸? 뭔가 인지하고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 많은 시간을 보는데 내가 기억나는 시간이 약간 내가 아는 뭔가 뭐 생일이거나 네. 이런 게 좀 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럴 때도 있고 뭔가 뭐 내 핸드폰 뒷자리 번호까지는 나온 적 없는데 생일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일. 0927 이렇게. 맞아, 맞아, 네. 맞아. 0927. 0927은 많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맞아요. 조금 있으면 또 오기도 합니다. 오, 네. 그러네요. 근데 약간 유난히 자주 보이는 시간이 있기도 해요. 맞아요. 수정 씨는 어느 때쯤 시계를 많이 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저도 네. 1119, 제가 생일이 1119거든요. 네. 그때 진짜 많이 봐요. 수정 씨. 네, 수정 씨. 수정 씨에 많이 봅니다. 네. 네. 본인에게 또 특별한 의미 있는 숫자가 있나요? 저는 1119가 제 생일인데 네. 1112가 데뷔일이에요, 저희. 아~ 그래서 되게 많이 붙어 있어서 네. 1112가 더 오히려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뷔 축하도 하고 그러니까 뭐 1주년, 2주년 축하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수정 씨 생일까지 또 같이 축하했겠네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약간 데뷔하자마자 제가 생일 몰카를 당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막 울고 막 네, 빵, 얼마 안 지나서 네, 빵 이렇게 묻혀갖고 울고 네. 그게 거의 데뷔하고 일주일 만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너무 그립네요, 그 얘기하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의미있게 느껴지는 숫자는 네. 저는 6을 좋아해요. 제 행운의 숫자가 6이거든요.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봐요. 우와. 행운의 숫자, 뭐 행운의 색깔, 행운의 원석 이런 거 찾아보는데 그때 6이었어가지고 뭔가 우와. 타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항상 6을 먼저 뽑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본인의 자기만의 그런 숫자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개 이렇게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원석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색깔은 네. 제가 노래에 핑크문이 있어가지고 네. 핑크색을 핑크색. 좋아합니다. 네. 짜자잔. 언니 그거 진짜예요? 진짜 네일? 이거 다 가짜예요. 아, 네. 붙인 거예요? 네, 붙인 거예요. 너무 예쁘다.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이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그러네요. 수정님이 와가지고 딱 또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수정 씨는 살면서 신기했던 일 있나요? 우연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마주치거나 아니면 뭐에 당첨됐다거나 신기하다 했던 일. 저는 팬분들을 네. 많이 마주치는데 네. 그게 신기한 게 내가 일방적으로 봐요. 네, 내가? 네, 예를 들면은 뭐 지나가다 날 알아보고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네. 내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 팬이 나를 먼저 따라올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제가 뭐 지하철을 탄 데 있다거나 네. 밥 먹고 있는 데 있다거나 길을 지나가는 데 있다거나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너무 익숙한 추리닝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 너무 신기한 게 근데 네. 다 약간 오래된 팬분들. 아, 또 신기한 건 오래된 팬분들이군요. 그래서 뭔가 아 이게 팬과 가수의 관계도 확실히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말해봐요. 네, 그러네요. 너무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팬분들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본 걸 그냥 보고 이제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수정 씨는. 네, 보고 있으니까. 저는 신기했던 상황. 제가 복권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당첨이 됐어요. 우와, 몇 등이요? 근데 아마 5,000원이었나? 아, 그게 어디야? 그거 벌었네. 복권 살 돈을 벌었네. 여기서는 그게 어디야 했는데 저기 뒤에 제작 선생님들. 그쵸. 이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적은 금액 때 행복하다고요. 전 5,000원도 당첨된 적 없는 걸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 삼아서 번호를 불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팬분들은 이제 듣고 싶어 하시겠다. 네. 가끔씩 물어봐 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올 때만 이제 얘기하고 네. 그리고는 꼭 필요할 때 얘기하고 아닐 때는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당첨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다. 네. 진짜 한 번만 한 2등만 당첨 만약에 수정씨 네. 당첨이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앨범 내고 싶어요. 와, 전 진짜 너무 그거 하고 싶어요. 앨범에 돈 다 써보고 싶어요. 그 재판명을 그 큰 금액을요? 예예.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물론 집은 있어야 되니까 네. 집 하나랑 차 하나 사고 네. 그 돈으로 앨범을 낼래요. 집 하나하고 차 하나면 끝나요. 아, 끝나요? 네. 아, 내가 너무 부루마블이었나 지금? 아, 요즘 집에서 끝나는구나. 네. 그러면 앨범을 내겠습니다. 집보다 앨범인가요? 아, 근데 어차피 1등 당첨으로 어느 크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집이랑 앨범 한 개만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앨범 할게요. 이야~ 지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와, 네. 멋있다. 앨범으로 더 큰 돈을 노리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그림을. 앨범 잘 되면. 네. 네. 저는 전 집 사야죠. 아, 집 사야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집도 사야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프라이빗 송 만나볼게요. 서혜원님이 보내주신 프라이빗 송입니다. 저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를 계속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려요. 언니가 8월에 결혼하는데 남편과 축가를 부르기로 했거든요.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저 축가 잘 부를 수 있겠죠? 띵곡이죠. 너무 띵곡이죠. 근데 일단 축가 자체가 너무 떨리고 진짜 떨리죠. 그 앞에 쓰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맞아요. 수정 씨 불러보셨죠? 네, 아, 겁주고 싶다 시청자분. 아, 약간 그 이렇게 모니터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어디 축가를 갔는데 네. 소리가 두 개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는 소리 하나, 스피커에 나온 소리 하나.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또 리허설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축가는. 그래서 그 떨려서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아,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모니터가 안 되니까. 네, 네. 네. 결혼식 그러면 축가 부를 때 뭔가 울컥했던 적도 있었나요? 아, 저는 오히려 좀 막 사촌 오빠 이런 결혼식보다 네. 좀 생판 모르는 분들 결혼식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여서. 이게 막 이렇게 연애하기도 어려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할까? 진짜 아름답다. 네. 약간 이런 마음도 나고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그때 진짜 에이. 눈물 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극 F이기 때문에 보면 약간 눈시울이 불거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제 친구 축가 부를 때는 진짜 울컥했거든요. 뭔가 막 슬프고. 근데 저희 오빠 결혼했을 때는 오빠가 딱 이제 멋있는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제가 축가를 앞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내 3분 동안 노래를 하면서 오빠가 서 있는데 진짜 힘들어 보인다. 땀 삐질삐질 날 것 같고 굉장히 더워 보인다 이 생각 때문에 약간 우차하면서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또 오빠가 그렇게 멋있게 서 있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도 보잖아요. 그쵸,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게 항상 장난만 치다가 근데 아, 얼마나 불편한 옷 입고 저렇게 딱 서 있으면 땀도 나고 마음이 진짜 불편할까. 행복하면서도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얼마나 행사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행복하면서도 또 그만큼 불편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또 웃겼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다. 우리 수정 씨는 가장 네. 떨렸던 무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어떤 게임 안에서 하는 네. 콘서트 게스트를 나갔는데 네.
이게 완전 진짜 그 진짜 콘서트장 같은 데서 무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게임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이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시청자분들도 많고 네. 청취자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좀 진짜 발발 떨었어요 사실. 근데도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언니 그거 알아요? 앞에 여러분이 계시면 네. 좀 눈도 마주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 네. 되고 막 되는데 에너지도 받고 이게 카메라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음방 때도 팬분들 들어오시면 뭔가 든든하고 맞아. 힘든하고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안 계시고 못 들어오실 때는 카메라만 보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좀 그때가 더 떨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딱 이거였어요. 이 기분.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프라이빗송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프라이빗 뮤직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프라이빗 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태연의 1111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류수정씨와 프라이빗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에 직접 선곡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통의 선곡 코너와 달리 극한의 상황, 난감한 상황에 어울리는 고난이도 선곡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다양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딱 맞는 적절한 노래 선곡해드릴게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고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프라이빗 뮤직 게시판에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2486님의 사연입니다. 내 친구 중에 연극 배우가 한 명 있다. 오늘 막공이라길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수정아 나 이따 공연 가려고 진짜 뭘 또 와 가깝지도 않은데 아무튼 고마워 이따 끝나고 보자 공연 잘 볼게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막공인데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아서 레터링 케이크를 알아보는데 저기 그 레터링 케이크 주문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손님 당일은 좀 힘드세요 미리 예약 주셔야 됩니다 진짜요? 당일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레터링 케이크가 꼭 하고 싶었는데 당일은 힘드냐는 거다 그렇다고 그냥 일반 케이크는 싫고 머리를 굴리다가 아 잠깐만 그냥 내가 레터링 케이크를 그릴까? 초도 그린 다음에 불어달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킹받으려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그림 케이크를 준비했고 꽃을 사서 같이 주려고 한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게 떨리고 긴장된다 영스에서도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공연 막공인 친구를 위한 선곡도 한 곡 부탁한다 플리즈 그래갔습니다. 공연 막공인 친구를 위한 선곡이에요. 네, 일단 친구분 막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와, 또 몇 개월 동안 공연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림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 어때요? 또 이제 무대를 해본 입장으로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네, 네.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고르고 네. 만든 거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공연 보러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네. 이런 걸 챙겨온다면 너무, 아, 그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근데 그림, 케이크 그림에 초를 딱 그려놨어요. 네. 자, 쓰잖아 이거 불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생일 때 그냥 좋아하는 음식에 초 꽂아주고 막 피자에 초 꽂아주고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초 그림 이런 거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그럴 수 있네요. 저는 불긴 뭘 불어. 초가 없잖아. 언니 티야? 저 예쁜데 초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 조금 곤란할 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킹받는 요소가 있어서 귀여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 네. 부분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또 막공이니까 기분도 좋은데 맞아, 맞아.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받았던 특이한 선물 기억 남는 거 있나요? 특이한 선물? 네. 아, 특이한 선물? 아, 그 이거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한번 저 이렇게 제가 공연 끝나고 네. 어떤 케이크를 받았는데 네. 엄청 조그만 닭 모양이었어요. 근데 일단 닭이 저와 연관이 없었어요. 네. 제가 닭띠가 아니고 네. 닭의 해도 아니었고 네. 닭에 연관된 게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닭 케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유행하는 건가? 했는데 갈라봤는데 그 케이크가 아니라 초콜릿이었어요. 닭 초콜릿이에요? 네, 근데 진짜 초콜릿치곤 큰 거죠, 그러면. 아~ 거의 손바닥만한 거였는데 아~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무슨 의미였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었는데 달걀이 좀 있었나요? 달걀도, 아, 달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달걀 없고 있었으면 인기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면 인기가 많은 초콜릿이었나? 뭐 어~ 알까지 있었나? 네, 그 알까지 있었으면 아~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겠다. 저 닭해서 생각나는 건데 네. 그 옛날에 그 닭 인형 있거든요. 빡빡빡빡빡빡 그런 거. 좀 목소리 잘 나오라고 그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어, 진짜요? 그 인형. 그거는 조금 킹받는 부분이긴 했어요. 아, 킹받는다. 네. 이 촛불 그 그림보다 더 네. 킹받는 것 같아요. 아, 이 선물 몇 번 소리 듣다가 이제 집에 놔뒀던 기억이 있네요. 그쵸, 그쵸. 네. 아. 공연 막공 선물이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막공. 약간 막공이면은 이동안 뭐 다이어트도 했을 거고 네. 뭐 그럴 거니까 네. 먹을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먹을 것도 좋겠네요. 뭐 케이크 이런 것도 전 네. 케이크 받으면 기분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그 타르트 이런 것도 타르트도 좋죠. 되게 좋았고 나눠 먹기도 좋았고 네. 그리고 편지도 은근 편지,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막 거기에 막 진짜 너의 뭐 공연이 뭐 어땠고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축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아무도 안 줄 것 같은 선물을 뽑자면 오, 아무도 안 줄 것 같은 좋다. 그 뭐 무대나 공연을 보면 티켓이 나오잖아요. 네. 티켓을 그 액자에 넣어서 뭔가 좀 소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액자를 좀 다꾸처럼 꾸며가지고 어, 그것도 네. 귀엽겠다. 아니면 뭐 내 공연이었으면 그 티켓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꾸며봐도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하네요. 오, 완전 귀엽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막 손글씨로 편지도 쓰고 하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어, 완전 감동받을 네. 것 같아요. 뭐 수정 씨는 콘서트 마지막 날이나 막공 네. 때 좀 어떤 기분을 느껴요? 제가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무대나 음악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원래도 고민이 많은데 직업이다 보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공연 가면 막 공연하는 분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네. 그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여러 고민들 때문에 나도 저렇게 무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뭔가 너무 오래 음악을 하면서 내가 찌든 건 아닐까? 아~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콘서트하고 딱 막공 되면 그 고민들이 싹 사라지고 네. 나 지금 너무 행복 하네. 이것만 딱 남고 이제 그거 보시는 분들도 수정이 진짜 행복해 보여서 나까지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하기까지 정말 또 많은 고민을 하죠. 맞습니다. 네, 또 좋은 무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골라본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어때요? 와, 완전 잘 어울려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300점이요. 아니 300점이면 사실 이유가 필요 없거든요. 약간 이 노래 들으면 불꽃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쇼잖아요. 공연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뽑아왔고 막공인 만큼 더 즐길 수 있게 더 행복하게 또 공연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뽑아왔는데 너무 좋다. 100점 만점에 300점 제가 처음 받아봐가지고 정말요? 네. 아, 다들 짜시다. 되게 너무 감동적인데요? 아, 좀 짜구나. 네. 우리 케이시님이 한 주 더 좀 잘 휴양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어떤 난감한 상황이든 다 선곡해드리니까요. 사연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골라드린 노래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저희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습니다. 와, 막공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300점 인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300점 인정인 노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수정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최소연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 정리를 하는데 계란이랑 우유가 떨어진 거 아닌가? 마침 남편이 회식 끝나고 올 시간이라 여보세요? 어디야? 너 회식 끝나고 사랑하는 자기부로 달려가고 있지? 됐고 올 때 계란 10개랑 우유 2개만 사와. 2개만 해? 알았어. 그렇게 남편이 집에 왔는데 자기야 나 취한다. 무거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고생했어. 어? 잠,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와? 뭐 더 샀어? 나 말한 대로 산 건데 우유 10개, 계란 2개 아니야? 무거워 죽는 줄 알아. 나 지금 머리가 아파. 뭐라고? 아니 계란 10개, 우유 2개라니까. 아니 무슨 우유를 10개를 사왔었어. 미치겠네. 아 계란 2개는 뭐야? 계란 2개 사기가 더 힘들겠다. 아 편의점에서 2개짜리 있던데. 아 진짜 못 살아 진짜. 이거 우유 어쩔 거야? 내일부터 하루에 한 통씩 마셔. 알았어? 우유 싫은데. 나 유당불내증이었어. 나 음료수가 좋은데. 됐고 마셔. 무조건 마셔. 아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속 터진다. 이럴 때 듣기 좋은 노래가 있을까? 맞습니다. 술 취한 네. 남편이 우유 10개를 사왔을 때 듣기 좋은 노래예요. 아니 이걸 반대로 사오셨네요. 너무 많지. 이렇게 만취하면은 네. 반대로 사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10개를 언제 다 마셔요? 10개는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던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마실 순 없어. 그렇죠. 마실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거 만들 때도 우유에 약간 적시잖아요. 맞아, 뭐 그걸로 하나 만들고 뭐 진짜 우유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고 맞아. 또 우유 그냥 뭐 시리얼 타 먹고 맞아. 뭐 우유 푸딩을 만들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짜 많은 일을 에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스타 만들고 뭐 엄청 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우유 데이에서 진짜 우유만 마시는 와, 10개는 조금 빡세긴 하네요. 7145님이 남편분 체하신 건가요? 아니 취향아 이거 취향 겁니다. 취향이요? 네, 취향 거예요. 네, 제가 네. 안 취해봤어요. 몰라요. 우유 좋아하세요 수정씨?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하루에 몇 통 가능해요? 저 근데 좀 참아요.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오~ 네. 약간 근데 그런 거 막 무조건 카페 가면 라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아~ 막 빵이랑 무조건 우유 먹는 거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해요. 흰 우유 그대로? 네, 흰 우유 그대로.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아 먹으면 네. 그 국이 맛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 초코 시리얼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초코 우유 느낌 나는. 그런 진짜요? 거. 우유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네,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셨구나. 아이고. 그런 거 같습니다. 싫어해서 안 컸고. 언니 안 좋아해요. 우유? 안 좋아해요. 전 흰 우유 못 마시고 바나나 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건 잘 마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꼭 흰 우유를 못 마시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생 우유만 먹는 건 안 좋아했고 네. 우유랑 뭔가 가미해서 먹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거 싫었어요. 우유 급식. 아 응. 약간 그 약간 힘들었어요. 먹을 때 우유 급식 힘들어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많아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다
어떻게 네. 할 것 같아요? 술 취한 남편이 반대로 사왔을 때. 네. 근데 먹는 거를 반대로 사왔으면 뭘 많이 사온 거는 네. 상관없어요. 저는 약간 먹는 건 자신 있어서 우유를 몇 개 얼려놓고 빙수로 먹든 뭐 아이스크림 해먹든 프렌치 토스트 뭐, 네. 뭐 파스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계란 두 개 필요한 거가 이제 네.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조금 짜증 약간 났을 것 같기도. 적게 사오는 거 싶고 많이 사오는 거 괜찮다. 네. 오. 저는 우유랑 같이 남편 밖으로 내보냈을 것 같아요. 네. 너 밖에서 자! 우유랑 우유 덮고 자, 우유 덮고. 우유 덮고 자. 우유 10개랑 집 밖으로 내쫓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를 안고 네. 내쫓았어요. 우유 이제 이렇게 대고 자는 거죠. 네. 베개로. 와, 이런 적 있나요? 뭐 이제 수정 씨가 네.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좀 취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뭐 네. 언니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뭐 사와 이랬는데 실수한 오, 적. 뭐 사와 실수한 적은 없는데 네. 이제 제가 한번 처음으로 크게 술병이 났던 적이 네.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술을 그래도 잘 마시는 편인데 네. 그때 좀 많이 섞어 먹었어요. 말도 안 되게. 네. 막 예를 들어 밥을 먹다 네. 거기가 약간 훠궈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량주를 먹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타코집이 있어서 네. 그 데킬라를 먹고 그다음에 위스키를 먹고 이렇게 섞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술병이 나서 그 집에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에 거의 쓰러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을 놀라게 한 적은 있어요. 아, 네. 어, 진짜 놀라셨을 것 같네요. 놀라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 주량 끝까지는 술을 안 마셔요. 아, 이제 적당히 조절하면서 네, 이제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오, 주량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소주 기준으로 그냥 한 병? 아, 네. 한 병이 먹으면 딱 기분 좋은. 오, 이야 네. 잘 드시네요. 저도 한 번만. 한번 가르쳐 두 잔만이라도 좀 즐겨보고 싶당. 귀여워. 네. 아, 그러면 수정 씨가 고른 선곡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아내분이 화남인가, 네. 남편분의 당황스러움인가, 아니면 우유인가 궁금해지는데 선곡 알려주세요. 네. 약간 부인의 릴렉스에 좀 네. 초점을 뒀어요. 오. 제 노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 하루 세 번 하늘을 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이유는 이제 1차원적으로는 네. 하루 세 번 하늘을 보는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하루 세 번 하루를 보면서 좀 릴렉스를 하고 네. 남편분과 좋은 마음을 주고 받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노래가 좀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네. 특별한 거 없어도 네. 그냥 하루 세 번 하늘 보고 커피 네. 마시고 하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한 삶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역이 너무 화난 상태인데 하늘을 볼 겨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우유는 세 번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그래도 이제 릴렉스를 해야 하니까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노래가 되게 차분해요. 네. 들으면서 이제 좀 더 화를 돋구는 노래를 들으면 이제 네. 화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따라랑 이렇게 더 화나시는 거 아닐까 걱정이긴 한데 좋습니다. 네. 수정 씨의 하루 세 번 하늘을 봐 좋습니다. 네. 꼭 하늘 보시면서 좀 푸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 100점 만점에 약간 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생각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처음이니까 네. 네, 49점 처음이니까. 가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짠 데였구나. 네. 여기 굉장히 무섭고 네 굉장히 짜고 심오한 곳이에요. 아 짜자. 네. 아 노래 그럼 들어보고 다시 주실래요 점수를? 좋아요. 네, 저 자신 있습니다. 네, 저 300점 받았는데 네네. 다시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재원님께서 49점 키키키키키키 보내주셨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신 평가한 거예요. 수정씨. 아 너무 좋아요. 처음에 49점이면 네. 다음에 왔을 때는 네,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네. 아 본인 노래 추천이 그건지 몰랐어요. 금기인지 몰라서 제가 다음에 다른 안목적인 금기 네. 감점이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 노래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수정씨가 읽어주세요. 네. 류수정이 나와 날이 좋으면 자연스레 떠올라서 들어야지 하게 되는 노래랍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수정아. 사랑아 수정해. 내가 잘못 네. 읽은 줄 알았어. 네. 사랑아 수정해. 보내주셨는데 04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곡도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 노래는 날이 딱 좋을 때 이제 나와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와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와, 오늘 수정 씨 본인 곡 소개 세 곡이나 하고 가셨어요. 문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프라이빗 뮤직 마칠 시간인데요. 수정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혼자 또 라디오 게스트 나온 거 오랜만이어서 좀 떨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 언니가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7월 21일에 네. 일본에서 환노 미나상을 볼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신곡 오렌지 주스 홍보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렌지 주스 지금 날씨에 정말 딱이고요. 드라이브 송으로 딱이거든요. 많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3부 끝곡으로 리수정의 하루 세 번 하늘을 봐 드리면서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대박나세요. 늘 비슷한 하루하루가 신나는 나의 오늘이야. 에러